일러스트 팁 좀만 더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박스 하나 만들고 옆에는 쨍하게 파란색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RGB라고 쓰여 있습니다. CMYK는 인쇄용이라면 RGB는 화면에 보이는 빛의 삼원색이잖아요. 화면에 보여지는 색깔입니다. 네, 가끔 CMYK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파일에 다큐멘트 컬러 모드를 CMYK를 누르시면은 이게 CMYK로 모드로 바뀌면서 색이 확 죽죠. 아, 인쇄용이니까 그에 맞는 색깔로 바뀐 겁니다. 작업을 쭉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서 RGB로 다시 바꿔야지라고 해서 다시 눌렀다가는 색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개씩 다시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CMYK로 바뀌었다면은 Ctrl Z를 눌러가지고 다시 RGB 모드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RGB에서 CMYK로 모드가 바뀐다고 해서 이미지가 다시 그 색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이거 포토샵에서 지금 제가 RGB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Ctrl Y를 누르면은 CMYK로 바뀌거든요. 지금 보시면 약간 탁한 색깔로 바뀌었죠? 근데 Ctrl Y를 다시 누르시면 RGB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 Ctrl T 눌러서 작업을 하려다가 실수로 Ctrl Y 누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CMYK 모드로 바뀌니까 그땐 다시 Ctrl Y를 눌러서 RGB 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색상이 다시 돌아옵니다.